오늘은 프레스 대예요. 벤치 프레스, 그리고 오버헤드 프레스, 파워레그 프레스, 그리고 케이블 프레스 다운. 이렇게 프레스 이름 붙은 운동을 하려고 하고요. 그 무분할로 바뀌었냐? 뭐 무분할까지는 아니고 신체를 어떻게 나누든, 앞뒤로 나누든, 상하로 나누든, 기능별로 나누든 피로도 고려하셔가지고 내가 이제 우선순위에 있는 운동 착착착착 수행해주시면 사실 분할이나 이런 거는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은 원래 쉬어도 되는 날이지만 높은 강도는 아니고 적당한 강도로 몇 세트 수행을 한 번씩 해주려고 합니다. 벤치부터 해볼게요. 네, 웜업이기 때문에 전력을 다하지 않습니다. 오늘은 120kg 한번 도전해보자. 체중도 그렇고 퍼포먼스도 그렇고 코로나 때문에 6주 이상 쉰 게 영향이 있겠지만 저 자체도 좀 게을렀던 것 같아요. 다시 운동에 대해서 좀 열심히 불태워 보겠습니다. 처음 보는 민소매인데? 아, 이거 선물 받아가지고. 여자한테? 아, 그랬으면 좋겠네요. 이쁘죠? 형님 또 약간 이런 스타일 좋아하시잖아요. 아, 120kg. 그냥 한번 해봅시다. 뭐 그런 거 따질 때가 아닙니다. 전 약간의 피로도가 있지만 카메라 들이댔으니까 가보자. 더 할 수 있어요. 근데 깔릴까 봐 RPE를 살짝 시켰습니다. RPE 8. 좋았어. 네. 이거는 보디빌딩에서 의미가 없습니다. 이렇게 두 개만 하는 거. 제 생각엔 적어도 5개, 6개 이상 수행을 해주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 한번 해본 거예요. 작년 대비 스트렝스가 어떻게 됐을까. 조금 떨어졌네요. 근데 확실히 체중이 올라가야지 힘이 좋아집니다. 3대 중량 올리고 싶으신 분은 그냥 무조건 살만 찌워도 무조건 올라갑니다. 왜냐면 제가 재작년에 그랬었기 때문에 딱히 스트렝스 훈련을 막 되게 열중한 거 아니었는데 체중이 올라가 버리니까 스트렝스가 좋아지더라고요. 자, 두 개 힘드네요. 네. 어차피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오늘은 뭐 운동 강도나 양이 많지 않은 날이기 때문에 한번 그래도 두 개씩이라도 한번 해봅시다. 우와! 우와! 까릴 것 같아요. 일단은 오늘은 120을 하기에는 좋지 않네요. 가슴 운동은 제가 사실 볼륨이 높을 필요가 없어가지고 저는 굉장히 낮추고 있습니다. 저번에도 말했죠? 그래서 그냥 3세트만 하고요. 오버헤드 프레스 갈게요. 질문을 또 가끔 많이 받는데 왜 서서 하시냐고. 다른 선수들 보면 서서 하는 사람 많이 없다. 저는 모든 바벨 운동은 서서 하는 게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벤치프레스는 누워서 하지만 그거 제외하고는 항상 하체를 많이 쓸 수 있는 자세가 바벨 운동의 기본, 근본 자세. 아시겠죠? 근본입니다. 요것도 우리 좀 중량을 한번 쳐볼까요? 피로도가 좀 있는데? 웜업 없어요. 남자는 그런 거 안 해. 엊그저께 4방 했는데 안 되네요. 엊그저께 해가지고 피로 회복이 안 됐습니다. 요새 운동이 좀 약간 잘 안 되는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나도 이제 코칭을 받아야 되나? PD님도 아시겠지만 옛날부터 좀 코칭 받고 싶어 했잖아요. 호주에 있는 브랜든 캠프터라는 컨디셔닝 코치, 뭐 보디빌더이자 그 친구랑 또 이제 최지광 선수라고 있어요. 제 변호사 하고 있는 그 친구랑 조만간 또 그런 소식을 전해드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직 정해놓은 건 없지만. 대회 계획을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공식적으로 제가 선언을 하겠습니다. 대회 나갑니다. 피플스 챔피언. 작년에 제가 부캐로 나갔죠? 마미손으로. 올해는 이제 동캐로 한번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여는 거라 사실 좀 민망하긴 한데 어차피 뭐 저희가 한다 그래도 투표를 저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 한번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동기부여를 받으려면 역시 대회를 나가야 돼. 최근에 대회 계획을 안 짰더니 이거 잘 못하겠더라고요. 운동이 집중이 안 돼. 뭔가 목표가 없으니까. 아마 이거 보시는 분들도 똑같을 거예요.
나 왜 몸이 안 좋아지지? 뭐 이런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사실 뚜렷한 목표가 없어서 그런 확률이 커요. 저 역시 그랬습니다. 대회를 나갈 때만큼은 확실히 더 열심히 하게 되는 게 있습니다. 먹는 것도 그렇고 더 부지런해질 수밖에 없어요. 이번에 이제 피프스 챔피언 제가 나가서 꼭 좋은 성적을 거두려고 또 한번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별이 보였네요.